시동이 다 됐어. 이런 거 보면 사진 찍게 돼. 옛날에 그냥 다 지나갔는데. 아, 이게 잠수교구나. 네, 잠수교, 잠수교. 야, 너도 촌놈이야, 이거. 잠수교야, 이게. 아, 저기 잠수교란다. 여름에 맨날 저기 비만이 오면 잠수. 저 잠수된다는 거야. 저 반달만 나오잖아. 저 아파트 봐라, 야, 야 아파트 봐라. 촌놈들. 1km 앞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야, 전복의 위험이 도사리네. 옆으로 쏟아진다, 쏟아진다. 쏟아져, 쏟아져. 쏟아져. 완전 쏟아졌어,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갈까요? 커피 한잔 마시고. 하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만 이렇게 손을 미끄러져 갖고 떨어지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들어와서 이 차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아, 여기 공터 하나 있네. 예, 네, 좀만 가면 이게 지금 있어야지. 지도상으로도 오늘은 이 코스는 여기까지. 안전 운전. 어디가 안전이에요? 겨울에 오면 좀 길이 좀 보일 텐데 이게 지금 수풀이 너무 많이 자라나가지고 길이 낭떠러지가 있고 막 또랑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게 나무인지 풀인지를 공간이 안 돼. 위험해. 박사님 지금 가는 코스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네, 우리 전부 다 가는 곳 새로운 곳입니다. 어떤 상황이야? 아직 스톱. 잠깐만. 앞으로 천천히 와봐요. 살살. 야, 어디서 빠진 거야? 이게 잘못하면 걸로 뭐야? 정말 떨어질 것 같아. 여기. 땅이 너무 무른데? 여기 뒷바퀴가 위험하네. 오라. 야, 여기서 빠질 뻔 했구만. 와, 씨, 계곡으로 떨어질 뻔 했는데? 왜 이리로 왔어? 이쪽으로 길이. 그러니까요. 네. 여기도 한 스팟이네. 네? 여기도 한 스팟이야. 근데 여기 길이 쫙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여기도 요새네, 요새. 야, 이게 풀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미끄럽네.
여기까지만 갈까? 여기 평지. 일단 그러면은, 자, 오늘 개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2차로 올라온 김에 여기 코스 한 번만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개척 코스는 엄청 힘드네요. 그죠? 힘들었죠? 네. 에이, 힘든 코스였습니다, 오늘. 역시 개척은 힘들어. 네,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저희 계곡 캠핑을 마치고 이동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바로 복귀를 할 건 아니고 주변에 잠깐 들려서 간단한 식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철수할 때는 항상 이렇게 흔적 없이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민주지산이에요. 민주지산 정상에 올라왔고요. 정상에 올라오니까 호떡 파는 데가 있네요. 호떡이랑 커피 파는 데가. 하나 둘 셋. 고개 넘어서가 전라북도고. 아,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전라북도 다시 충청남도 세 군데의 도를 갖다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기름 좀 넣고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전하네요. 비가 많아요, 울산부터. 구름에 아마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인데 그 속을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내리막길 저단기요. 기아레바 그 수동으로 일단 드시면 돼요. 수동이라는 게 없다는데요? 아닙니다. 수동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에 멈출게요. 여기 들어오고 내려요. 일단 몇 단으로 해야 되나? 일단 예. 계곡을 갔는데 이제 계곡 한번 가고 개척 코스도 하나 이번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개척을 한번 했는데 아 다시 한번 좀 느꼈는데 이런 개척을 할 때는 꼭 긴바지 긴팔 꼭 필요합니다. 장갑 무조건 필요하고요. 어제 온몸이 다 가시에 넝쿨에 막 돌려가지고 막 피나고 막 그랬는데 일단 그래도 좋은 코스를 하나 알게 돼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여행 이렇게 2박 3일 이렇게 네 팀하고 같이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됐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곳이 있어요.